어릴 때는 동네 형 중에 나하고 친한데 싸움 잘하는 형 있으면 그 인생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늘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싸움 잘하는 동네 형은 뭐별 필요 없는데 주식 잘하는 동네 형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혹시 여러분도 하십니까? 하나 있으면 어렸을 때 싸움 잘하는 동네 형이랑 친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형한분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어서 아,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생긴 걸로는 제가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그 멘트 치실 줄 알았어요. 에이. 자, 센터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쭤볼 게 많아서요. 요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3월 중순 이후에 뭐 시장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뭐,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의 실물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체적으로 모든 전망이 약간의 결의 차이가 있더라도 2분기까지는 나쁜 거야. 근데 3분기 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거야. 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컨센서스고 또뭐그 근간에는 이제 뭐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이런 기대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은 나쁜 거보다는 뭐 실물 경제가 이제 3분기 이후 보자라는 것이고요. 또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쪽에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뭐 당장은 이런 유동성과 뭐 펀더멘탈은 앞으로 보자 뭐 이런 정도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국도 뭐 그런 맥락에서 특히 뭐 개인 투자가들이 열심히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난주부터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중국, 홍콩, 뭐 대만까지 이제 범중국 증시는 좀 약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가가 조정받았는데요. 홍콩과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 쪽 증시 제외하면은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은 뭐한만두달 넘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조입니다. 중국 쪽 증시가 나쁜 건 미국과 중국이 사이 안 좋을 것 같으니.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중국의 전인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제 기대를 모았는데 뭐 좋게 보면은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걸로 무리하게 목표 정해놓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금융시장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보다는 뭔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팡팡 터트려주고 뭐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이번 전인대는 굉장히 얌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정책에 대한 실망도 어느 정도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지는 경제 지표는 개의치 않는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돌아갈 거니까. 거니까, 네. 몇달 망가진 거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인 듯해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뭐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경제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전형적으로 그런 반응이죠.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게 2월, 3월 중순까지인데 그때 경제 지표는 사실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망가질 거다라는 우려로 조정을 받은 거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후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로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나름 뭐 선행성을 갖고 반응을 하는 건데, 다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기대치가 낮을 때는 뭐 주가 어지간히 나쁜 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3분기 이후로는 이제 정말 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만 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지금 시장은 뭐 앞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기대 자체가 불합리한 게 아닌 게 지금은 경제 활동이 이제 중단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이게 풀려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앞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저는 나름 합당한 기대인데,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일단 본질은 코로나인데. 뭐 한국과 중국은 안정이 됐죠. 우리가 뭐 이태원 이후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2월 중순까지 뭐 하루에 890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금 뭐 20명대니까 한국은 안정이고요. 뭐 유럽에서 가장 불안했던 이탈리아 뭐 7,000명 가까이 늘다가 지금 뭐한 500명대입니다. 하루에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 말씀인 그래, 거죠? 그렇죠. 최고가 7,000명인데 지금 뭐 10분의 1 밑으로 떨어져서 동아시아와 유럽은 거의 안정인데 조금 불안한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3월 중순에 가장 많이 걸렸을 때가 3만 8천인데 지금 아직도 2만 명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경제 뭐 리오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조금 성급한 거 아니야? 이런 좀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좀 그렇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만 놓고 보면 미국마저도 3월 중순이 피크고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지난 토요일입니다. 네. 10만 9천 명. 그리고 일요일이 10만 명이니까 아직까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뭐 브라질에서 탈이 난다. 뭐 별 영향 없습니다. 늘 신흥국은 문제가 있었고 소란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IMF 외환위기를 맞을 때도 글로벌 경제는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신흥국에서 탈이 나는 게 이제 금융 쪽의 전염 효과는 좀 약한데 제 생각엔 실물 경제나 아니면 이동 이런 것들은 지금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화 되더라도 예전과 똑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코로나가 다 잡힌 후라도 뭐 아니면 잡히는 것 좋은 자체가 시나리오라 그러면 뭐 한국과 같은 시나리오겠죠. 예. 뭔가 이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권역까지는 지나갔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면 승진한 사람들이 한턱 쏴야 되는데 3월에 승진자 회식을 못 하고 5월에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더라도 뭔가 좀 결핍은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럼 주가는 거의 뭐 코로나 빠지기 전에 뭐 한 90%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됐고 코스닥은 이제 그 이전보다 더 높아져서 네. 뭐 주가가 뭐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의 주가 레벨이 뭐 모순이고 버블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닌데 상당히 좋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 이게 공매도가 그 3월 중순부터 6개월 동안 금지됐잖아요. 네, 네. 그 영향으로 인한 뭐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그렇기도 하고 공매도가 이제 없어지니까. 들어야 할 때 들어올 만할 때 못 들어오는 거면 또 이제 사는 분들 입장에서 또 마음 놓고 사는 부분도 있고 여쭙는 이유가 이게 9월 달쯤 되면 다시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될 텐데. 네, 네. 그렇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좀 있죠. 그렇죠. 유럽 같은 데는. 네. 네네. 그렇다면 그 변수가 꽤 있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9월 언저리가 되면 또 한 번 이 수급에 조심해야 될 건가 아니면 에이 그런 거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라는 쪽입니까? 시장에서는 그 고민은 별로 없어요. 사실 공매도가 개인 투자가 부를 중심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공매도에 대한 큰 피해 의식이 이제 있으신데요. 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최근에 우리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게 뭐 아무래도 주가를 떨어뜨리는 힘인 공매도가 이제 제도적으로 막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뭐 올라가는 힘 쪽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석 달 동안 44조 원이 넘는 돈을 주시장에 새로 넣고 열심히 사고 있으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네. 보다 또 뭐 상식적인 기준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수급 측면에서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하고 미국은 뭐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좀 안정되는데 환자들이 네, 미국은 계속 번지네요. 뭘 좀 실수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유럽이 뭘 좀 글쎄요. 잘했나요? 뭐 보건 시스템의 차이나 아니면 뭐 땅 덩어리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조금 선진국에서는 미국이 특히 오늘 미국장이 안 열리죠. 예. 메모리얼 데이라고 우리 현충일 격인데 한 사흘 정도가 되고 또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 주 초에 미국의 숫자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확진자가 좀 더 많이 생겼다면 그때쯤 네. 막 번져 나올 수 있는 미국은 뭐 안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뭐 3만 8천 걸리던 거에서 지금 2만 명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선진국은 우리가 아는 뭐 OECD 국가 구미권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 2, 3월 고점 대비해서 10% 미만인데 미국은 많이 나올 때 뭐 50% 위 수준인데 조금 뭐 성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릴 만큼 열심히 계속 매수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오늘도 뭐 외국인이 팔아도 뭐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 이제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강도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8조 원이 들어왔고요. 예.
3월에는 27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4월에 한 3조 5천억 그리고 5월이 지난 22일까지 2조 5천억 들어왔으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자금 유입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주가가 3월 중순 이후로 뭐 글로벌 주요국 중에 가장 빨리 회복이 된 거는 개인들의 힘이 큰데 이게 그래도 지금 44조 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발병 이후로 개인 투자가들이 26조 원 샀거든요. 그럼 이제 그 44조 원이 최근에 들어온 돈이고 이거는 주식을 사기 위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자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44조 원 들어온 것 중에서 26조 원 샀으니까 한 18조 원 정도가 좀 들어온 돈이 안 한 돈이 있고 또 우리가 증시 안정기금이라는 거 10조 원 조성했는데 주가가 훅 올라가면서 이제 못 사다 보니까 뭔가 한 대략 한 26조 원 정도는 대기 매수 여력이 있으니까 한국의 수급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외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개인 투자가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주식을 열심히 산다 그러네요. 요즘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석 달 동안 개인 투자가들 자금이 44조 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형 펀드에서는 5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개인 투자가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소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할래 이런 게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도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의 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전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문가가 있죠. 잘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라이센스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지난주번에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요즘 시장의 전문가 집단과 개인 투자가들의 열기가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고. 근데 전문가가 저처럼 뭐 이렇게 조언해주는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네. 이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한 20년 동안에 보유한 현금 규모를 보면 S&P 500 지수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 현금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버핏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자본주의는 낙관론이 있고 떨어질 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역발상 투자를 하다 보니까 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주식을 사느라고 현금이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1분기 때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도 12월보다 3월에 보유원금이 확장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못 산 거죠. 오히려 뭐 항공주 같은 건 손절해치고 예. 금융주도 뭐 이제 좀 팔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이게 뭐 아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게 버블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내가 살라 그랬는데 이게 연준이 돈 풀어가지고 인위적 주가가 올라가서 별로 뭐 시장이 안 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조금 전문가 집단과 이 개인 투자가들의 열기 사이는 약간은 다른 나라도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나라도 전문가들은 좀 신중하거나 주식 못 사거나 그러고 있고.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그 FT 기사를 보니 그런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SNS나 유튜브 등등에서 워낙 정보들이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 뭐 나도 대강 다 들면. 알겠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 요즘 뭐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한 또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 강적들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네. 굉장히 꼭 뭐 주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정보의 유통이 원활한 세상에서 대중들이 전문가를 바라보는 관점 비판 네. 이런 것들이 또 재미있게 그려진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사실은 뭐 김 센터장님도 전문가 그룹에 당연히 속하는 분이지만 네. 내가 꼭 속하고 안 속하고를 떠나서 전문가들은 좀 거품이 좀 있지 뭐 이런 쪽이세요 뭐 아니면 조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불신이 있다는 게 네. 불신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성공의 경험을 대중들에게 좀 안겨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뭐 금융회사에서 하라는 거에서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아이코리아 펀드 그렇죠. 또 뭐 인사이트 펀드도 그렇죠. 또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게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런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전문가 집단이 먹고 살기 위해서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왜 그렇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건 뭐 되게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전문가 집단들은 왜 퍼포먼스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글쎄요. 뭐 능력의 부족도 있을 테고 또 약간 변명을 하자면은 그 이번에 3월 달에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이 과거와 정말 다른 게 사실 우리가 먼 미래를 전망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한 2000 언저리 가니까 더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한 2, 3개월 3월에 생각하면 아, 2000포인트 언제가 이런 생각 하셨을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현재와 조금 미래가 단절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래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다 보니 지금 보이는 가까운 과거, 지금 보이는 게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겁이 없어지고 떨어지면 겁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 집단이나 한국의 투자자들이 조금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올라갈 때 뒤늦게 들어오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개인 투자가들의 성패가 어떻게 될 건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집단적 다수에게 성공의 경험을 안겨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모두가 윈윈하는데 네. 아주 짧은 경우에서는 다수가 돈을 버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게 성공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돈이 들어온 패턴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하네요 저도. 예. 요즘에는 어떤 쪽 좀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관심 있게. 앞서서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그 좀 안전망이 금융 쪽의 안전망이 마련되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유럽 코로나 안전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네. 예, 5천억 유로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뭐 독일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죠? 코로나 안전기금이라는 게 코로나에서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지 이탈리아 같은 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ECB가 국채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유럽 연합이 코로나 안전기금 관련된 채권을 발행합니다. 5천억 유로를 발행해서 네. 그럼 이제 이후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을 좀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의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게 꿔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탈리아의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게 안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매우 과거와는 다른 안전판인데 그럼 돈을 5천억 유로를 꾸는 주체는 누구예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에서 공동채권을 발행해서 그럼 갚을 주체도 공동이죠? 유럽연합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갚는 의무는 굉장히 희미한데 지원을 받는 쪽은 굉장히 명확하고 지금 또 네. 정해져 있죠.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가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나라가 2010년, 11년 재정위기 때부터 뭔가 하려 그러면 막았는데 근데 독일도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국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진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 유로존 재정위기 때 한 70% 넘어갔다. 지금 작년에 59%인데 아마 지금은 올해 말에 어느 나라도 정부 부채 비율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지금도 정책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독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올해 말에 한 75%까지 갈 거란 관측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독일의 국채마저도 이제 ECB나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일도 이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로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야 이제는 2010년, 11년 그리스 소위 뭐 피그스 재정위기 때처럼 유로존이 깨지네 만에 이런 얘기들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 조금 좋게 말하면 이제 좀 공조가 단단해지는 거고요. 네. 다만 좀 나쁘게 보면 일본처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화가 된다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조금 오류 중에 하나는 자산 버블의 붕괴를 생각하면 전 세계가 일본과 다릅니다. 네. 일본 주식 89년 고점에 너무 비쌌고 집값도 너무 비쌌는데 자산 버블을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망할 기업도 살아남고 굉장히 경제가 온정주의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가톨릭과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유로존이 뭔가 안전판이 마련된다는 점에선 저는 뭐 단기적인 투자자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네. 다만 길게 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혁신을 할 수 있는가? 뭐 자본주의에서 혁신이라는 거는 승자가 보상을 받고요. 실패자에 대해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저는 좋은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실패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봉쇄가 되는 게 저는 지금 서너 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탈은 안 나겠습니다만은 뭔가 좋아지는 힘도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유럽 안에서 국가들 중에도 망하는 국가가 나오는 게 그게 뭔가 잘못된 사람이 뭐 잘못된 사람이 그 좀 죄를 자기 책임을 지는 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재개할 수 있는 안전판을 또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건데 물론 이제 국가 간에는 좀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은 뭐 국가 내로 보더라도 지금은 뭐 조금 어렵고 덩치 큰 경제 주체들은 다 살아남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이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에서 아, 누군 죽고 누굴 살리고 이러긴 좀 힘듭니다. 뭐 그 불가피성은 일하지만 네. 예.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 혁신이 좀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좀 장기적인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 덕분에 과거 같으면 하지도 못했던 거 시도해보는 케이스들이 그럼요. 뭐 우리 온라인 개강부터 시작해서 네. 재택근무 뭐 유럽도 사실상 그럼 독일이 꾼 돈 그냥 그리스 이탈리아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네. 사실상 그냥 독일형이 갚아줘. 우리는 어렵잖아. 한몸 네. 언제 한몸이라며 유럽이. 네. 그러니까 한몸 좀 잘 좀 보살피자. 뭐 이제 이러는 얘기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들어올 때 외신을 봤더니 네덜란드 같은 독일 쪽에 썼던 나라가 예. 이제 코로나 그 채권으로 5천억 유로를 조달하는 건 찬성인데 야 이거를 빌려주는 걸로 해야지 어떻게 보조금으로 주냐. 네. 그래서 뭐 벨기에나 네덜란드 몇 나라가 반대하긴 하는데 뭐 유럽에선 프랑스는 원래부터 돈 쓰자는 주의자고 독일이 반대했는데 프랑스 독일 주도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로존은 뭐 그 두 나라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유로존의 질서도 이번에 바뀐 거죠. 그렇죠. 어려워짐으로써 역설적으로 이제 모두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된 거고 예. 그 말은 바깥에서 보면 이제 룰이고 규칙이고 원칙이고 다 깨졌구만 이제 하는 그렇게 시각으로도 있죠. 바라볼 네. 수 있고. 중앙은행이 이것저것 도와주는 것도 이번에 많이 룰이 깨졌죠. 룰이 깨졌죠. 네, 룰이 깨졌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한 10년이 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중앙은행이 주도한 그 자산시장이라든가 경제가 그렇게 온 거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네.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어떤 그런 금도가 저도 뭐 이게 뭐 금도라는 말이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네요. 뭐 옳다 그르다는 아닌데 아무튼 좀 다른 자본주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런 새로운 룰, 즉 웬만하면 이제 기업들 안 망하게 할 거야. 저 기업 다시 만들려면 아우 화세월이야. 네.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룰을 지키고 원칙대로 망하게 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이 원칙을 깨니 그럼요. 우리나라 기업만 망하면 우리만 나쁘지. 그럼요. 싫어. 우리도 그럼 다 살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대한 원칙이 보호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참 힘들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과거 박근혜 정권 때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딱 넣어버리니까 전 세계 컨테이너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과잉인데 네. 실대 선사가 없어지니까 예. 이게 뭐 굉장히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누릴 거란 기대로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가 우리나라가 이제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주가가 못 올라서 문제지만 은행들이 돈은 잘 법니다. 지금 뭐 금융지주가 3조 원, 4조 원 벌지 않습니까? 근데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가 1,500억 원 벌면은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기업 이익이 20배가 됐거든요. 그럼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물가가 두 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뭐 경제가 성장을 했냐? 우리 성장이 둔화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은행이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내수산업인데 우리나라 은행이 무슨 갑자기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익이 20배가 됐냐 하면 그 이전에 시중 은행들이
열몇 개 있었거든요. 다 없어지고 네 개가 재편이 되니까 살아남은 승자들이 이제 파티를 누린 게 저는 이해급증이라고 보는데, 뭐 이것이 과연 뭐 혁신이냐, 이게 뭐 혁신은 아니겠지만 혁신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조금 징벌을 받는 게 자본주의에서 그 불황이 주는 미덕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훼손이 된 듯해서요.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가본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기업 안 망하게 했죠. 또 기본적으로 저금리가 제로금리 유지가 되니까 망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한국처럼 그런 소위 크라이시스라고 말할 만한 샥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좋아지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경제가 탄성을 잃는 경제로 바뀌게 되는 건데. 네. 뭐 이게 단순한 비교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80% 빠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버블 붕괴로 니케이가 80% 빠졌는데 22년 동안 8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 자본주의가 뭐 미국처럼 일부 혁신이 있는 나라나 혁신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본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자본의 효율이 높아지기는 힘든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샥이 오진 않겠지만 뭔가 비효율이 온전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우리 전 세계는 이게 연령별로 고령화가 심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비슷한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등산 가면 좀 천천히 가야 되고. 네. 또 청년들 데리고 갈 때는 또 빨리 뛰어가기도 하고. 네. 그게 속도가 왜 달라 하고 하지만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죠. 네.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끄는 유럽, 미국은 좀 덜합니다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고령화가 극심해서 뭐 좀 하려고 해도 생산성 향상이 잘 안 되는 이런 시기에는 당분간 몇십 년 동안에는 그냥 기업 죽이지 말고 그 대신 새로운 기업들도 좀 덜 태어나더라도 그냥 전향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고령화 끝나고 나면 또 옛날에 그 진짜 리얼 자본주의도 좀 해보고 그게 그렇게 가는 게 그냥 좋은 건가?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째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룰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뭐 의도된 인과관계나 선로관계가 바뀌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령화의 특징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낮은 물가, 네. 저금리. 일본의 경우도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막 양적완화 저금리 만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와 금리가 낮다 보니까 구조 조정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고령화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 선진국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싫을 거예요. 선진국에 은퇴한 노인은 기본적으로 이자 생활자입니다. 네. 정해진 연금으로 먹고 살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정해진 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선진국의 노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싫은 일일 거예요. 오히려 디플레가 좋습니다. 예. 디플레이션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계좌로 들어와요. 이 돈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그 내 돈의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물가 하락은 노인들에게 아주 좋은 현금 가진 사람이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령화가 된다 그러면 뭔가 사회가 디플레 지향적인 의사결정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인플레라고 하는 건 너무 높아서도 문제지만 이게 적당한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 경제에서의 미덕은 뭐냐 하면 안 하는 게 버는 길입니다. 내 돈을 그냥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떨어짐으로써 내 돈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자산이라도 축적해서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디플레가 좋지만 뭔가 이것 좀 바꿔야 될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베노믹스가 저는 거의 실패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베노믹스가 가진 시대 정신은 고령자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아예 이게 디플레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고착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뭐 부모가 좋은 대학 나오면 자식도 좋은 대학 나가고 일본의 뭐 그 의회 뭐 중의원인가요?
3분의 1이 세습이라면서요. 아베 자체가 뭐 외할아버지가 수상을 했던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제 불평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대 간에. 그래서 아소다로라고 하는 지금도 아베 내각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2013년에 아베가 이제 2차로 집권하자마자 일본 의회에 가서 아소다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 노인들 좀 그냥 오래 살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게 하시죠. 이런 망언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연명치료라면서 국가재정이 나빠지니까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저는 그게 아베노믹스의 본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인플레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전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본이 어쨌든 돈을 많이 풀어서 중앙은행 중심의 관제경제를 2000년대 초부터 했기 때문에 먼저 간 나라고 또 고령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럽은 거의 일본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늙어가고 있는 나라들은 일본의 케이스들을 한번 좀 깊게 특히 자산시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자꾸 이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제껴놓고요. 이제 중앙은행의 개입이나 관제경제나 저금리에서 파생이 된 여러 가지 점들을 가지고 일본 경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소 기업들이 좀 무너지더라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그때 나타나는 실업들은 그냥 그 견뎌가면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제 그게 좀 저는 조금의 고통도 우리는 못 참고 있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행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네. 아니 지금 한국이 금리가 높아서 문제인가요? 금리는 지금 이미 낮았는데 지금 한국 금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좀 그 감내해야 될 일을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네. 조금은 그런 몰핀이 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중앙은행에 의존하는 몰핀이 좀 큰 것 같고 이 상황에서의 혁신은 좀 미국처럼 정말 그런 제도와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아니면 네.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트렌드라면 그런 트렌드를 대안을 가정한다면 앞으로는 뭔가 새로운 기업의 창업, 상업한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일조원 클럽에 들어오는 기업이 되고 또 그게 새로운 대기업이 되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계속 그 세력을 불려나가고 이 경제가 계속 그냥 흘러갈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럴 게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제 생각엔 뭐 새로운 기업은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혁신가들이 나오고 뭔가 그 발목을 잡는 또 이제 주가 못 오르게 막는 힘도 존재하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인덱스 총체적인 시장 자체가 많이 오르긴 힘들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좀 바텀업이나 이런 식으로 투자할 때는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일본의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이 나쁠 때도 계속 떨어지진 않거든요. 약간 시장에 대해서는 뭐 마켓 타이밍을 좀 떨어졌을 때 3년 떨어지면 4년째는 또 급등하거든요. 뭐 그런 식의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죽는 기업이 없으면 새로 태어나서 세력을 넓히는 기업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인터넷 기업, 핀테크 기업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네. 기존 은행들이 그대로 계속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럼 남는 마켓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지금 규제라는 게 저는 뭐 관료들의 규제도 있지만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의 규제가 네.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법을 통해서 관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몇 분이 말씀 주시는데 알겠는데 그렇게 새롭게 변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새로운 기업 생기면 늘 항상 새로운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실업자들이 느끼는 고통들. 그럼요. 이거를 네. 과연 나라 재정으로 다 감쌀 안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한꺼번에 샥이 와서 싸졌고 그걸 지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졌고 네. 그리고 뭔가 또 외국인들의 개방을 하면서 지배구조도 좀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충격요법이라는 게. IMF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좋아졌냐라 그러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진짜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냉혹해지고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런 세상 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사회적인 거는 우리 공동체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뭔가 시장 전체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이러긴 힘든 것 같고
뭐 말씀하신 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 뭐 우리의 뭐 선택인 거죠. 선택으로서. 예. 요즘은 그런 선택을 하다 하다가 돈도 떨어지니까 그런 선택을 한 지 사실 오래됐죠.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하고 재정정책도 쓰고 그래서 국가부채도 많이 늘어나다가 그조차 불안불안한 선 수준이 오니까 이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그 돈으로 네. 정부가 풀면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그 빌려준 돈은 이제 탕감하겠죠. 그 뭐 이론적 틀로 뭐 현대화폐 이론 뭐 예, 이런 얘기들이죠. 없었던 네. 걸로 해버리니까 그냥 돈을 찍어서 쓴다고 표현하는 게 틀리지 않는 그런 네. 정책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더 계속 자유롭게 살릴 수 있겠죠. 죽어가는 기업들 혹은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중앙은행과 정부가 좀 다른 게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특정 포지션을 잡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립자죠. 네.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가들의 임기는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길고요. 근데 정부는 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들어가게 되면 야, 이거를 끊고 나오는 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올드 인더스트리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과연 고용을 소위 말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고용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혁신된 기업이 나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거든요. 효율적이면 사면 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일자리를 만드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이게 기존의 올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죠. 우리 시대의 혁신 기업이 그만큼의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떨까요? 저 결과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는 그런 온정주의가 쌓이면 혁신이 못 일어나고 경제가 탄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하는 말은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됐는데 이 화폐를 계속 찍어서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 이번에 이제 도입된 새로운 방식의 결과 어느 분은 그 돈 다 쌓이면 슈퍼 인플레지라는 분도 계시고 그 돈이 풀려야 될 만큼 얼마나 디플레니까 그 돈이 풀렸겠니 네. 그러니 그거는 그냥 디플레 면하는 수준으로 풀리는 돈이다 네. 아무리 풀더라도 네. 그러니 앞으로 걱정해야 될 건 디플레지 인플레는 없어라는 두 가지 논리가 양쪽 귀에 다 들리더군요. 네, 제 생각엔 선진국은 디플레인 예. 듯하고요. 이미 뭐 일본이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국가부채 비율이 230%가 되고 했는데도 말씀하신 고령화가 되고 돈은 잘 안 돌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디플레가 된 거기 때문에 상당수 미국은 사실 잘 모르겠고 미국은 네. 양자 간에 조금 균형인 것 같고 유럽은 일본의 길을 갈 것 같고요. 나머지 신흥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점잖은 경제에서 생기는 거고요. 신흥국은 인플레가 생기는데 그 경로가 수요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자국의 통화 가치가 망가지면서 인플레가 생기는데요. 예전에 우리 광고하셨던 거 누구죠? 그 금융위기 역사를 네네. 이렇게 매뉴얼로 정해놓은 이 책을 보면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뭐 저는 선진국은 디플레가 생기기 조금 어려운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생기기 어려운 쪽으로. 인플레가 생기기 어려운 쪽. 그 인플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자산은 별도로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까? 자산은 조금 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산은 자산 디플레나 자산 인플레는 지금 뭐 글로벌 경제가 지난 10년을 보면 선진국은 예. 좋게 말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약간은 디플레 지향으로 갔지만 자산은 인플레가 생겼거든요. 네, 네.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실물 경제는 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는 궁금한 건 앞으로 돈 이렇게 많이 풀어서 사과 값이 얼마나 오를까 이게 네. 걱정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자산 가격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일까가 제일 궁금한 거라서 네, 네. 자산은 약간 재미없는 약간 디플레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한 10년 정도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 네. 미국은 좋았습니다. 미국은 인플레도 살짝 생겼고 그래서 긴축까지 했죠. 2018년에 네. 혁신도 있었고 좋았고 선진국 중에서 주가가 좋았던 나라는 일본과 독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과 독일이 좋았던 거는 환율 덕을 봤다고 봐요. 아베노믹스 초기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인위적으로 엔저가 유지가 되고 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다른 나라 압박해서 사실 일본 주가가 오른 겁니다. 우리 같은 나라 옆에서 어려웠고 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흑자가 GDP의 7% 이상 났거든요. 그럼 독일이 예전에 마르크를 썼다 그러면 그 통화가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네. 근데 독일처럼 좋은 나라도 있지만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펀더멘털이 좀 안 좋은 나라도 있다 보니까 자국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통화를 쓰면서 좋았거든요. 네. 뭐 그런 나라를 제외하면은 뭐 중국을 조금 대체했던 그 동남아 주가 좋았고 프랑스, 영국 다 주가는 디플레형이었죠. 자산 인플레도 없다. 별로 없었죠. 네. 과거에도 그랬는데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돈 찍어서 푸는. 다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일본식의 그런 어떤 파괴적인 굉장히 그 버블이 생기면서 했던 그런 파괴적인 급락은 아닌데 우리 주가가 최근 한 10년 동안에 연평균 2% 올랐거든요. 뭐 영국, 프랑스가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날은 배당 우리보다 조금 더 주니까 뭐 이제 투자자들은 배당을 조금 더 받았겠지만은 주가 자체로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자산은 조금 잘 재미없이 물을랐던 것 같아요. 결국 성장이 없으면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앞으로도 성장은 없을 것 같다는 쪽의 말씀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거기에는 공감이 가나 네. 과거에는 안 하던 그 머니 프린팅을 온 나라가 다 하기 시작하고 이제 안 하는 나라는 바보같이 느껴지게 되면 머니 프린팅을 이미 지금 22가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직전에 네. 그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실물 경제 GDP와 중앙은행의 자산을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직전에 22의 GDP 대비 그 22 자산이 한 13% 하다가 네. 이미 이게 지금은 35%까지 간 거거든요. 네네. 이미 머니 프린팅이 세상 해왔고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많아지긴 했는데 그 본질이 크게 전 달라지진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늘려가면서 시중에다가 현금을 네. 뿌려도 네. 그 돈은 유동 속도가 문제지. 네. 그 많이 푸는 돈 자체로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같이 정비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 유동 속도는 떨어졌고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을 아주 일질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일본은 이미 20년의 경험이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 지난 10년도. 한번 우리가 임상 실험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 이후의 정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머니 프린팅과 비슷한 일들은 중앙은행들 특히 유럽에서 많이 해왔는데 네. 그랬다고 어디 자산 인플레 그게 많이 났습니까? 앞으로도 이 정책이 새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런 제 견해는 뜻이네요.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은 요즘 왜 그런다고 보시고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글쎄요. 뭐 티격태격한 좀 걱정되는 거는 뭐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지난 3월 말에 퓨 리서치라는 데 조사하니까 67%거든요. 예. 비호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막 하는데 제 생각엔 뭐 지금은 금융지표들 안정돼 있는데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홍콩은 사실 이제 금융의 허브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방법 모르겠지만 돈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돈. 그렇죠. 네. 그럼 이제 2015년, 16년 중국이 고민을 했는데 홍콩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페그제입니다. 달러 가치,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에 고정돼 있으니까 네. 미국 달러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환율이 안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페그제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약점이 많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막아놓으니까 돈이 빠져나갔을 때 페그제를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안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홍콩 은행 간의 단기 금리, 뭐 하이보 금리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이보 금리가 그 지난 수요일에 1.05% 하다가 오늘 1.35%까지 한 사흘 동안에 30bp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은 패그니까 안 움직이는데 금리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올라간 속도는 좀 빠르고 작년 9월에 홍콩에서 한창 시위할 때는 이 금리가 2%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레벨로 보면 낮은데 조금 홍콩 문제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단기 금리를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 조금 비교적 금융 쪽에서 못하는 세상인데 하나 좀 균열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 신호로 한번 홍콩의 단기 금리는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페그제를 하면서 금리도 똑같이 안정시켜 가면서 하기에는 안 되죠. 돈이 빠져나갈 때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30일짜리 금리가 97년, 98년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20%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훅 올라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위안화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것 좀 좋은 사인은 아닌데 홍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본다 그러면은 은행 간의 단기 금리 한번 우리가 잘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금 이탈에 혹시 좀 신호겠죠? 징후가 있는 예. 거 아닌가라는 환율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진 않을 테고요. 네. 그래서 나름의 자금 이탈의 어떤 압박의 신호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다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니까 그 와중에 자금은 네. 이탈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네. 네. 홍콩 증시가 오르겠습니까? 뭐 경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금 다른 나라들이 바닥에서 한국이 지금 35% 올랐잖아요. 네. 홍콩은 지금 3월 수준입니다. 바닥에서 한 5%밖에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름의 그런 불안감이 홍콩의 프라이싱이 되는데 사실 홍콩 우리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물리게 될 거고 네.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또 그건 지켜봐야 될 네. 홍콩 부동산도 걱정이겠네요. 그 예. 금리 인상하면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그 미국과 중국과는 그러면 이게 트럼프 선거전이다. 연말 지나면 괜찮을 거야가 아닙니다. 아니라 지금 뭐 바이든이 지금 막 지금 선거 오프라인에서 선거 캠페인을 못한 TV 광고하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공격하는 게 트럼프와 시진핑을 같이 합니다. 1월 달에 코로나가 발병하자마자 트럼프가 시진핑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던 거를 비판하는 거고요. 또 공화당은 베이징 바이든이라 그래서 네. 오바마 때 바이든이 8년 동안 부통령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친중정 행보에다가 서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인들 자체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감정의 문제라서 네.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별탈 없이 지냈던 그 기간이 참 인류 역사상으로는 오히려 그게 이례적인 기간이었다는 뭐 뜻으로 그렇게 들리네요.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넘버원과 넘버투가 이렇게 상생을 했던. 근데 사실 역사가 길죠. 사실 미국이 냉전 시대에도 네. 닉슨이 갔던 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소련과 중국은 전쟁까지 했잖아요. 국경에서. 그러니까 71년부터는 사이좋게 지낸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조금씩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뭐 저는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코리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쪽에 줄 서야 될지를 강요받을 것이고 네. 줄 똑바로 서라 네. 라는 말이 영어로도 들리고 이제 중국어로도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보면 지금은 미국이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쪽의 익스포저는 2000년 많이 좀 늘려놨기 때문에 뭐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가 조금 어려운데 대만은 근데 지금 뭐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조금 정치적으로 미국 쪽으로 줄을 서는 것 예. 같고요. 예. 우리나라가 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좀 뭐 좀 이것도 뭐 어떻게 내재가 된 한국 시장에 내재가 된 리스크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가야 할 길은 있는데 우리가 판단 잘못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과 중국 쪽에 선택하는 걸 아니면 누가 어떻게 선택해도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무 것 같은 길이다 쪽입니까?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들은 점점 협소해지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많이 경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막 따라온다고 하는데 저희 분석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효율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따라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냥 뭐 국영 기업이 우리 거 써라고 하는 게 리스크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불공정 거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중국이 그런 어떤 자본주의 룰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2의 아마존이 없습니다. 아마존이 다 하거든요. 네. 뭐 우리 쿠팡이 있지만 아마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중국의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이 약진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니네가 문을 닫아서 불공정 경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 생각에는 중국 기업들이 조금 새로운 어떤 그 룰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0년대 후반에 한국의 반도체가 90년대 약진했던 것도 그때 미국이 그 반도체를 지금 화웨이 공격하듯이 반도체가 네. 무기에도 들어가니까 아주 엄청나게 이제 일본을 공격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 기회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조금 중국의 불공정 경쟁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에겐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에까지 그래도 기꺼이 답을 주시네요. 너무 진지하게 답도 없는 이시. 그 되게 그냥 답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을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암울한 월요일이네요. 암울한가요? 이제. 아니, 뭐 적응하면 살아야죠, 뭐. 예. 우리 성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뭐 호주처럼 인구 느는 나라가 뭐 1.5% 성장하는 거랑 우리 인구 안 느나 제로 성장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뭐 크게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에게만 좀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욕망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 적응하면서 기회를 살아야죠. 네.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월요일이라서 아무래도 한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 그런 뜻인데 센터장님은 회사가 좁으신가 봅니다. 아, 그런 연령대가 있다면서요. 아유, 아, 주말 되면 나는 전부 맨날 주말이 더 좋습니다. 동네 아저씨 취급만 하고 나 빨리 회사 가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주말이 길어 이런.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오늘 궁금한 이야기들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자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